문자를 해줬어요. 모니터를 해줬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어차피 선미 씨도 이 방송을 보고 있겠네요. 그 선미 씨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저희 이제 민망한 게 네. 맨날 문자 하는데 그러게요. 이게 영상 편지 네. 소희가 쿨하게 할까? 또 놀래네. 저희보다 더 저희 모니터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선미가. 근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선미 계속 응원하고 있고 선미도 저희 계속 응원해주고 있고 항상 잊지 않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연락하고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미야, 못 본 지 조금 오래 됐는데 일단 검정고시 합격한 거 너무 축하하고 이제는 비록 조금 떨어졌지만 늘 응원해주고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가 함께한 이런 시간들이 절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늘 언제든 만나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 또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도 늘 언제 어디든지 응원할 테니까 그렇게 잘 지내자. 보고 싶다, 우리 선미. 여자들.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정말 그래서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를 여러 번 감동시키는데요. 네. 저도 좀 시큰하네요. 예. 아 그리고 컴백을 앞두고 안 좋은 일이 하나 더 생겼었어요. 그죠? 네. 원더걸스가 JYP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기사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네, 속상했어요. 많이 속상했던 게 왜냐면 갑작스럽게 또 일이 생긴 거라서 사실 저희가 그분께 한 3, 4개월 정도는 이제 튜터를 받았었고 네. 그리고 또 워낙 그분이 저희를 편하게 대주셔서 저희도 이제 뭐 한국에서 어떤 일 있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아무래도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희의 가장 일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좀 솔직 담백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고 했는데 제가 가장 속상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저희를 위한다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단 거의 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닐 뿐더러 저희의 개인적인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막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셨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건 솔직히 정말 저희를 위한 길이 아닌데 네. 또 뭐 원더걸스 멤버들이 불법 개조된 무슨 회사에서 네. 이렇게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네. 이렇게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미국 가기 전에 회사에서 저희 이제 간 숙소 사진도 보여주고 저희랑 같이 의논을 했거든요. 맨하탄이 아니라 뉴저지에 있는 숙소도 알아봐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하고 싶다, 살고 싶다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냥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진짜 맨하탄에서 자기 방을 하나 쓰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대우란 말은 전혀 뭐 맞지 않는 얘기 무슨 뭐 의료보험 문제나 뭐 이런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은 정말 의료보험 받기가 힘든 나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국영화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시행이 돼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희가 의료보험이 없다고 해서 병원을 못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저희가 의료 혜택은 계속 받았고 그 자료들이
이제 다 저희 회사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갔다 이런 거는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너무 되게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어디서 저 개인적으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네. 네. 뭔가 몸이 아프다거나 힘든 일 있고 하면은 가족만큼 또 편안한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원더걸스 멤버들은 어때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그때 어릴 때 그때는 카메라가 굉장히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저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계속 저의 잘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할머니께서 또 편집까지 이렇게 직접 예.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모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예. 그거를 가끔씩 보면서 아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랐구나 이런 그 영상 보면서 많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사랑에 또 듬뿍된 게 사실 어릴 적 모습을 담은 영상을 네, 네.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함께 보시죠. 네. 와 재밌겠네요. 대박이다. 어머 민선이 비디오 앨범 편집까지. 네. 와 백주감사합니다. 89년 어머 7월 11일 선희야 건강하게 잘했다. 선희예요? 선희 씨예요? 네 정말요. 저때는 추운지도 모르죠. 승희 씨 이런 모습 어디서 봐요? 저 어릴 때 진짜 어머 움직임 못 했었네요. 아무 예뻐. 여기 빠져. 춤에 대한 저분 왠지 뭔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분 예상. 저분 예상. 아이고, 저분 예술해 주시고. 저분 예상. 아이고, 저분 예술해 주시고. 아, 창피하다, 진짜. 아, 이것도 이제 다른. 제가 클론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진짜 스테이크. 아, 정말 소중하다. 저기 오른쪽에는 할머니. 누워 계시는데 계속 코치를 해주세요. 아 이런 게 좋아 저렇게 좋아. 네. 어머 아 잘한다. 어머 아 잘한다. 어머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선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예. 네.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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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 있었어요. 이 비디오를 보니까 네. 왜 권위식인지 알겠어. 왜 권위식인지 알겠어. 이가. 와. 저 화면을 찍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 또 할머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네. 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러네요. 영광이네요. 새로운 모습이야. 내가 어릴 땐 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까 엉덩이 쓰는 걸 보면서 예. 역시 박진영 PD 제자 같구나. 역시 역시 1위 되겠구나. 아,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미국 진출을 했어요. 네. 네. 원더걸스 여러분, 미국 진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죠. 아직은 저희는 정말 과정 중에 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정말 이 기회를 얻었다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빌보드 100위 안에 든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